예,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 대통령 되는 거 막아보겠다고 저희가 다큐 100년 전쟁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쉽게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거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0년 전쟁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물론 그 덕분에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검찰한테 3년 동안 조사받으면서 조리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모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들 빨리빨리 기소해서 재판 넘기면 될 것 같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검찰 바뀔 때마다 1년마다 담당 검사 바꿔가면서 똑같은 거 질문해서 3년 동안을 저희를 괴롭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100년 전쟁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KBS 이사장하던 이인호라는 여자가 대통령한테 박근혜한테 직접 가가지고 100년 전쟁 절대 못 보게 하고 오히려 이 단체를 손도 보고 그리고 거꾸로 KBS에다가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승만 다큐멘터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승만 특집 다큐멘터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KBS의 열혈 기자들이 싸웠고 그 결과 만들어진 언론사가 바로 현재의 뉴스타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비록 대통령 당선을 저지시키지 못하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이승만의 악행을 누구나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짝퉁 100년 전쟁의 제목을 짝퉁한 영화 건국전쟁을 만들어서 2월 1일부터 극장 상영하고 있는데 윤석열도 봤다, 한동훈도 봤다, 기독교계 반공 목사들 다 봤다, 목사들 자기 신도들한테 이거 봐야지 축복이다라고 현재 수많은 교회에서 총동원하고 있는데 고작 48만명밖에 안 봤습니다. 하루에 3만 명 정도밖에 안 봅니다. 윤석열의 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죠? 얼마 전에 축구 아시안컵에서 한일전 결승전을 염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축구 한일전 결승전 못 봐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4월 달에 또 한일전이 열리는 거 맞습니까? 이때는 어떤 한일전입니까? 축구 한일전이 아니고 정치 한일전, 역사 한일전,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내년 2025년이 되면 무엇무엇이 100주년입니다. 과연 무엇이 100주년일까요? 바로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당한 100년입니다. 물론 내년이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승만 탄핵 100주년을 힘차게 맞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권 제가 볼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뭡니까? 바로 독도를 건드렸어요. 독도를 건드린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독재 정권인 이승만 도저히 독도를 건드리지 못했고 이명박도 이벤트 하려고 독도까지 헬기 타고 날아갔는데 이 정권은 국방부 정신교육제에다가 독도가 세계적인 분쟁지역이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이라고 버젓이 국군정신전력교육제에다가 써놨습니다. 누가요? 신원식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이자가 바로 작년에 8월 달에 흉상, 광복군, 독립군, 독립전쟁, 흉상 바로 홍범도 장군들의 흉상을 없애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이놈이 이제는 독립전쟁의 역사도 지우려고 한 이자가 독도의 역사도 지우려다가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홍범도 장군 흉상 아직 안전하고 건강히 잘 그 자리에 계시고 첩보에 의하면 육사에서 빼내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답니다. 왜? 홍범도 장군과 수많은 독립군의 영웅들이 트럭에 실려서
나오면 이 정권 망한다라는 내부 보고 때문에 도저히 옮기지 않는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내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친일 정권이기 때문에 이번 4월에 한일전에서 우리가 진다면 아마 그 흉상도 독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 놈들이 일본 본토, 독도, 울릉도, 죽변항, 울산, 부산, 그 다음에 다시 나가사키까지 해저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러일전쟁 때 이기고 싶어서. 그 덕분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이기 때문에 그 생생한 기억 때문에 일본은 자그마한 독도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독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섬 하나가 아니라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 우리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서부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의 적, 융전열과 같은 도착 외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4월 한일전 기필코 완수합시다!